다음 날 아침. 어니스가 아주 신이 났구나. 학교에선 의젓하더니 집에서는 영락없는 개구장이 막둥입니다. 이 커다란 목청은 어디서 들려오나 했더니 로지나 바로 너였구나. 카투만두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염소 먹이주는 일은 남매의 몫이었습니다. 요 염소들도 간만에 만난 언니 오빠 때문에 잔뜩 들뜬 것 같죠? 아유 신났습니다. 염소는 산밭에 아무렇게나 풀어놓고 아이고 아이고 너희들끼리 아주 신났구나. 고향집에만 오면 놀거리가 천지입니다. 중학생 막내 삼촌도 어린 조카들과 노는 재미가 그만인 것 같죠? 산골 마을 아이들에겐 좀처럼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온 집안이 시끌시끌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온 게 절로 실감나죠. 차 한 잔을 마셔도 다 같이 둘러앉는 다복한 가족입니다. 물론 치고받고 장난치는 녀석도 있습니다. 따끈한 홍차 한 잔에 아이들이 사온 과자 맛 좀 볼까요? 어? 어니스 대체 뭘 가져온 거니? 오호라 이 녀석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할 참이구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아무 상관. 아니 아니 다 해요. 이로니엄 of 캐짓. 그때요? The 신원님 of 캐짓. 아이라 아이라 아이나. 온 가족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동안 아빠는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불량이에요. 오디오 불량이에요. 이거 불량이에요. 하니 구멍이 뚫려 있네요. 출 나와 이거. 이게 문제였군요. 가끔 불량이야 나올 수 있지만 아빠는 이게 꼭 제 잘못 같습니다. 그라하루 켜는 날도 이스터 뭐 섬에서 야다 온 거, 머리 맞더라고. 아들 라고 사람한테 머리 야다 온 아빠는 애가 탑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나와야 할 텐데요. 요새 라면 쳐. 어머나 세상에 기분 좋을 땐 11살 딸 로지나처럼 30살 아빠도 춤이 절로 나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전직 축구선수 아니랄까 봐 축구 경기에 푹 빠져 있네요. 골! 로나르레!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싶었는데 가끔은 불쑥 포기했던 꿈이 생각납니다.
무리 지어 어디론가 향하는 아이들. 무슨 잔치라도 있는 걸까요? 동네 어른들도 꼬맹이 아이들도 한껏 신났습니다. 아, 백발성성한 이 어르신의 생신 때문이랍니다. 푸짐한 음식에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모였습니다. 다들 즐겁습니다. 여기 이들만 빼고요. 아빠의 식구들입니다. 가족 모두 아빠의 생일을 알고 있었네요. 밥 한 끼 나누면서 함께 축하해 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 속에 아슬아합니다. 그리움의 시간을 건너갈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리아 자리 티켓 하고 저게 티켓에 꼴에 에르나에 에르데 꼴 티켓 이 언니 스팀으로 남 야, 너 맘이 안 믿잖아 그 남 지은 그 말이라 로지나 이 가족은 뭐든 기쁜 일이 있으면 온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춤사위마저 붕어빵인 가족 이렇게나 쏙 빼닮았는데 그동안 서로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기사카, 아기사키에니 나 각다고 파트라플라비 꽝고 토보고 나 미시네키에고 라링이 미시네키에라임기 나이타레 이 좋은 날에 주책맞게 눈물이 납니다. 가난한 부모 만나 맞이라는 이유 하나로 홀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이 내내 가슴에 맺혀 있었습니다. 집도 크고 할머니 마음은 어수선한데 아이들은 그저 신났네요. 엄마가 말하면 깨물어지는 어머니 마법을하기 깨기추. 오케이. 아이들의 카메라엔 어떤 축하 인사가 담겨질까요? 빠서 팀도 마법 코리아 와서 들레기 먼저 마법을하기. 안나 이제. 안나 아시아 파파 만나. 람보 굿. 요 팀의 바바를 대하네, 오케이? 동네 풍경부터 작은 꽃 하나. 그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 선물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엄마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반겨주는 이들은 아빠가 속해 있던 축구팀의 동료들입니다. 아이들이 기특한 생각을 했네요. 아빠도 분명 좋아하겠죠?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빠가 스트라이커로 뛰던 당시에 등번호가 7입니다. 7. 어니스가 입버릇처럼 자랑하고 엄마가 소중하게 기억하는 아빠의 선수 시절. 분명 아빠도 좋아할 선물이겠죠? 그날 오후 아빠를 만나러 가기에 앞서 요 녀석들이 공사다망합니다. 안간! 어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넘스테이. 앉았어요, 애기.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한 아빠 친구에게 한국말을 배우러 왔습니다. 오, 한 번에 척 어니스 우동생답다. 생일 축하합니다. 렉드나 안가. 로지나는 역시 누나답게 꼼꼼하구나. 아빠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한국말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그리고 이 말이 빠져선 안 되겠죠? 이거 사랑해요 인 코리아. 사랑해요. 이게 무슨? 바보라 비디오는 이거 어디 인제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너로 이제 언니 써.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어니스 요 녀석 또 장난기가 발동했구나. 뭐야 레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아이들의 이야기는 한동안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한국어 공부로 바쁜 사이 집에서는 엄마가 할 일이 많습니다. 누가 맏며느리 아니랄까 봐 장작 챙기느라 바쁩니다. 실은 집 비우는 것도 혼자만 남편을 만나는 것도 하나같이 미안한 엄마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다릅니다. 며느리와 손주라도 아들을 만나면 그게 또 기쁜 거죠. 대신 아들을 보고픈 마음은 손수 뜬 요 목도리로 전하시겠답니다. 상상만 해도 흐뭇하신 것 같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뜬 귀한 선물입니다. 혼사 올라니? 혼사? 그치? 아말레 파타고 지즈다. 사비 쿠시 혼사. 엄마 아주 바빠서 폰 걸음나 바빠서 폰 나가지고 분 같은 일 봐요. 버디 그래 버디가 그래서 이게 나 보나 바빠서 아예 시브라드 막아내 아들 폰 맡아 가네 아이. Hello, hi, hi. 탈라리마. 아, 지금 에버시라. 다주. 오, 저. 나마스테. 나마스테. 산차이. 게 하세요? 아. 섭바이 산책차. 그러게 재민이 로지나. 식구가 많으니 대충 안부만 묻는데도 한참입니다. 드디어 로지나 차례. 나가 나마스테. 나마스테 저리. 게 하세요 저리? 따부 게가 라크 바코. 게 하세요? 아마 가시라 해고. 코다 거에다 하자. 아자 아미 부자마 거고. 어머 요 녀석 봐라 거짓말도 술술이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저랑. 마라 달라리모. 아 저리. 달라리모. Hello, I love you.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빠도 싫지 않은 것 같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로지나 로지나니 빌라티샤 저리 만에 제대하게. 가족은 재밌어 죽겠다는 눈치인데 아빠에게는 오늘따라 좀 요상한 전화통화입니다. 결국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섭바이 에게 덤어져 점의 만나니 멜라바이 맞더니 제일 아르지 섭바이 차니 아니 아프노 버리와르성가 주대로 벗어오니까 이제 원래 두가다 라야 두가다 있던 छुटेर बस्ने
아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깜짝 선물이 아빠에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새벽, 가족들은 긴 여정을 시작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배웅해줍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에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이 쏟아지네요. 아무 탈 없게 잘 다녀올 수 있겠죠? 오랜 비행 끝에 드디어 아빠가 있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우, 시작부터 난관이네요. 설상가상 아빠를 위한 선물까지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